허팡제라는 쇼핑 거리가 있다고 하네요. 그곳에 중국인 친구랑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갔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변까지 가서. 그래서 여기 어디가 전시회장이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展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这里有蟑螂吗?这里有蟑螂吗?这里有蟑螂吗? 이렇게 바퀴벌레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중국 친구와 중국 친구가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런 내용이었군요. 这里有蟑螂吗?这里有蟑螂吗? 아, 바퀴벌레. 발음을 그렇게 발음이.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잘못했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짠란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짱랑 이렇게 예, 발음이 된 거군요. 예. 끝! 네, 좋습니다. 이 내용, 그러면 사연, 이 사연의 제목은 뭐로 하면 좋을까요? 짱랑. 짱랑. 그냥 간단하게 딱 두 글자. 예. 2번 짱랑. 짱랑. 네. 2번은 짱랑입니다.